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시장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꿈틀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을 매일매일 서칭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종목들 수익 나는 것들 좀 갈아태우려고 조금씩 보고 있는데, 기존에 종목이 좀 많이 없을 때는 오히려 좀 편해요, 사실. 오히려 종목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갈피를 못 잡겠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자꾸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저도 지금 종목이 보통 제가 한 3종목에서 5종목 정도를 끌고 가는 스타일인데, 지금 종목이 한 8종목이 넘어갔어요. 네, 왜냐면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좀확 종목이 이제 피는 장으로 오는 그런 초입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종목이 무릎은 지나서 한 허리까지 온것 같고요. 아마 어느새 막 시간이 한두 달더 지나고 나면 뭐 전저점을 트라이 하니 마니, 뭐 넘기니 3천을 넘니,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좀 좋아 보이는 섹터 종목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관련된 이야기들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전저점을 기다리는 사람,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꽤 많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저희 이렇게 막쭉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왔다가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쌍바닥까지 기다리려고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약세를 외치시거나 경기 침체 폭락을 외치시는 분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한 2600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나스닥이 전고점을 얼마 안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어제 2% 좀 폭락해서 좀 떨어진 거지, 예, 10%도 안 남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폭락을 뭐 쌍바닥이 나올 거다라고 기다리는 거는 조금, 이만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자체가 조금 투자의 어떤 민감도라든가 어떤 섹터를 보는 눈, 시장을 보는 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초반에 이렇게 박스장을 그리고 돌아서는 초입에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지수가 달리고 있는데 뭐 전저점이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왜냐면 제가 생각해서 지금 이 허리 부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깨를 타고 넘어서 머리를 지나서 이 정도 어깨에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비중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허리를 넘어서서 오고 어깨에 다가가는 구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도 폭락론을 외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오히려 이런 분들이 강세론자로 바뀌면 그때가 진짜 시장이 위험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너무 비관적이신 분들은 조금 한번 시장을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본인이 종목이 없고 투자를 안 해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관적인 것만 보이는데, 조금 여러 의견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나 어떤 전문가들 나와서 이야기할 때 상승과 하락을 보통 한 1년 안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렌드에 따라서. 그런 분들의 의견만 청취를 합니다. 딱딱 골라서. 그리고 제가 찾아봐요. 보여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들을 팔로우 하면서 찾아봅니다, 제가. 왜냐면 어디에 매여 있는 분들은 상승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학자나 뭐 경제 또 이쪽에 하시는 분들은 계속 폭락만 얘기한다고요. 왜냐면 경제가 지금 실제로 안 좋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경제가 안 좋다고 주가까지 안 가지 않습니다. 역사를 좀 보세요. 국민들은 막 살기 힘들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다 이러는데 주가가 날아간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 걸또 놓치실 수 있다고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강세장에 초입해서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이렇게 나스닥이 전고점을 트라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이제 한국 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환율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유과장, 너는 어디를 보고 있냐? 어디를 봤으면 좋겠냐? 일단은 아직까지도 있는 것들은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너무 올라갔잖아요. 이두 개만 보지 마시고 부담되면 다른 것도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쪽에 지금 양극재 쪽이잖아요, 대부분. 양극재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원청 쪽으로 조금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뭐 이런 쪽 있죠? 분위기가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극재 쪽만 막 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서 너무 소외된 종목들 있죠? 바로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종목. 뭐요? 음극재. 음극재는 왜 신경 안 쓸까요? 뭐 기술도 아니고 이거는 뭐 많이 쓰이지도 않고, 이런 논리로 해서 음극재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양극재가 이만큼 좋아지면 음극재가 요만큼이라도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음극재들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손으로 막. 이제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요. 양극재는 막 지금 막 뚜껑 열고 날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야를 좀 바꿔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철강 쪽이 조금 움직입니다. 철강. 왜냐면 이제 조선이나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조선도 제가 볼 때 이제 무릎 이상으로 지났어요. 허리 부분 오고 있는데 조선도 지나고 있고 뭐 재건주도 뜨고 건설도 뜨고 이러다 보니까 철강이 이제 들썩들썩 거립니다. 지금 일부 종목들이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삐죽하게 이렇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철강 쪽에 있는 ETF가 있어요. ETF 이런 걸로 좀 접근하셔도 되고 그쪽을 좀 비중을 실으셔도 되니까. 왜냐면 철강 쪽은 대부분 다 영세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너무 규모가 큰 현대 어디 여기는 또 더럽게 안 움직이고 또 아직까지 업황이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좀 ETF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 쪽. 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반도체. 아직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AI부터 시작해서 뭐 ChatGPT 이런 것들 테마가 아직까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아직 좋다. 이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전자가 넘었잖아요. 근데 난 여기서 삼성전자 너무 사기 싫다 그러면 그 밑에 하위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네, 인프라. 요게 이제 송배전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재건도 될 거고 다 이쪽 인프라에 해당이 되겠죠. 뭐 철도, 다리 건설 뭐 이런 것들 다 해갖고 인프라가 되겠는데 일단 여기저기 뭐 중동도 그렇고 여기저기 그 건설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된 송배전 이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인프라 중에서도 친환경 송배전 관련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주식 중에 이제 XLU 요 ETF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요거를 저도 이제 비중을 좀 많이 늘려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의 일부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좀 더 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배전이나 ESS 이런 것들 아직도 지금 많이 살아있고 꿈틀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매크로 시장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 중에서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실적이 찍히고 매출이 일어나고 주도적으로 달리고 있는 것들 그 중에서 고르세요. 그죠? 막 떨어져서 바닥 기고 있는 거 막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아니면 또 막 가다가 급등하고 있는 거 막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겁나잖아요. 솔직히 이런 건. 그러면 들어가 봐야 또 얼마 못 먹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고 있는 놈들 있죠? 이런 놈들, 이쁜 놈들 골라내셔야죠. 이런 놈들. 그죠? 요건 겁나고 요건 또 언제 갈지 모르고 기약도 없고 아직 이런 트렌드나 테마에도 안 맞고 또 이런 주도주가 가는 시장에서 얘는 오랫동안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이런 섹터들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좀 골라보시고 거기서 이제 차트를 한 번씩 돌려보시면서 셀렉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ETF들 있죠. ETF 각 섹터별로 ETF들 쭉 관심 종목이 어느 정도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가는데 ETF는 이렇게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종목을 골라보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나 골라드린 게 있어요. 펄어비스.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그 멤버십 분들한테 드린 지는 조금 됐으니까. 펄어비스를 어떻게 제가 발굴을 했냐면 게임 ETF를 보고 있는데 게임 ETF가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더라고요. 근데 박살이 나도 너무 심하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어이 뭐 게임 회사에 무슨 일 있나 하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눌러보고 있는데 다들 꼬라박고 있더라고요. 다들 종목마다. 근데 웃긴 건 유일하게 한 종목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네. 수급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의미 있는 이평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딛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저 멤버십 게시판에 한번 올려드렸어요. 이거 공부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들하고 반대로 갑니다. 수급도 들어오고 왜 이런지 한번 공부해보세요. 지금 일단 공부하기 위해서 한 주라도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왜? 지금 이렇게 차트가 움직일 때는 얘만 왜 오르는지 몰라요. 한참 지나서 이제 시장이 많이 오른 다음에 이제 그 이후가 나중에 이제 뉴스나 이런 걸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이제 보셨으니까 펄어비스 같은 거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해서 여러분도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꼭 수익을 낸다 이런 것보다도 확률이 높아져요. 아무래도 고생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꼭 예전에 지금 폭락이 왔었잖아요. 한 1년 반 동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너무 많이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물론 망설일 수 있겠지만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데이터가 찍히는 대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좀 비중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반도체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이제 일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소형주 하나를 투자해서 이제 현금으로만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장기를 좀 끌고 가려고. 왜냐면 이제 공장 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적이 찍히고 하려면 최소한 1년, 1년 반, 2년까지는 걸리겠죠? 그런 것들은 신용미수로 사면 안 됩니다. 현금으로 일단 1차 포지션 넣어놨고 그건 끌고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용이라든가 어떤 단기로 좀 접근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반도체를 최근에 좀 사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맨 마지막 애플이죠. 애플 그죠? 애플도 챗GPT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보고 아 이 시장이 진짜로 열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1등이 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확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플은 한번 하면 장난 없잖아요. 뭐 어설프게 누구처럼 막 이렇게 했다가 뭐 아님 말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시장에 온다는 것들을 딱 뉴스를 보고 나서 아 이거 시장이 가겠구나, 진짜로 크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미국 쪽에도 물론 관련주들 있잖아요.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350% 수익이 넘었죠. 근데 이제 이쪽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국내에도 분명히 수혜가 올 거예요. 왜냐면 챗GPT를 할 때 어쨌든 서버를 구축하면 엔비디아 칩이 메인으로 쓰이겠지만, 비싸게 팔리겠지만, 어쨌든 그 칩에 수많은 HBM들, 그죠? 고대용 메모리가 사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애플 요 뉴스를 보고 일단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메모리에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서 배우실 수 있어요. 그죠? 미국의 이 골드러시가 있을 때. 그죠? 이 얘기 다 아시죠?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구예요? 청바지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이게 HBM,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다른 것들을 좀 정리해서라도 조금 의미 있는 금액을 한번 비중을 한번 실어보려고 하고요. 일단 1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요거는 맥시멈 한 1억까지 한번 밀어넣어서 나중에 혹시나 잘 되면 공개하고 안 되면 혼자 끙끙 앓고 뒤에서 울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폭락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예전 영상부터 항상 풀어드리는 말이 있어요.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은 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 장이 좋을 땐 여기서 조금씩 더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좀 장이 안 좋다 그러면 훅 잘라서 빼버리고 다시 요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짜 폭락이 올것 같아.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여기다 인버스나 조금 더 사고, 인버스나 좀 사놓고, 요만큼. 이거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좀 인내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시장이 폭락한다, 뭐 전저점을 트라이 할 거다, 아니면 뭐 쌍바닥을 찍을 거다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인버스 안 사세요, 그러면? 인버스 2X 이런 거 사야죠. 그렇잖아요. 쌍바닥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투자, 어떤 마인드라든가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꼭 떨어진다고 하는 게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저는. 근데 떨어진다고 내가 판단했으면 떨어진다고 베팅을 해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제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안 올라갈 수 있어요,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한 선을 깨트리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거나 환율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손실을 최소화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수익 본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연말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일단은 좀 설레발을 쳐봅니다. 이러다가 또 연말에 폭락 나오면 또아돈다 까먹고 5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지금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발빠르게 조금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가증이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